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괴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2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병원이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또 병원 접촉자 검사에서 8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도내에선 모두 16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1일 500명에서 불과 닷새 만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괴산 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 차량이 줄지어섰습니다. 50대 환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접촉자 검사를 받는 겁니다. 별도의 증상이 없었던 두 환자는 퇴원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입원 환자와 직원 전체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만 274명에 달하자 괴산군은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코호트 격리 조치에 나섰습니다. 병원 공간이 협소해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속히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여 두 확진자는 한때 음성 지역 병원에도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해당 병원 환자와 직원들에 대한 검체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제천에선 코로나 치료를 받던 90대가 숨졌고 60대 A씨 부부 등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두 명의 확진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종사자들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전수검사를 목욕탕발 코로나 확산 위험이 있는 증평에선 모든 유초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20대 확진자가 나왔던 도청에선 출입자 등 677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밀접 접촉이 있던 21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에선 50대 B씨가 남양주에 거주하는 친척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충주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50대가 확진됐는데 코막힘 증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